자, 김밥을 먹자. 아, 그럼 단추 또 난리 나겠는데? 단추 먹으면? 지금 사야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디를 못 가고 그래서 야외 나왔지? 응. 단추도 데리고 와. 여기 아무도 없네요. 의식하지 마, 의식하지 마. 아무도 의식하지 마. 없어요. 의식하지 마. 김밥 드세요. 단추는 뭐 가져왔어요? 어떻게? 추르. 이따가. 어. 근데 진짜. 이거 놓으면 얘가 막 달려들는데. 추르 좀 줘야 되지 않을까? 아니 지금 줄 수 없어. 좀 옆으로 이렇게 하나. 그냥 뚜껑을 닫고 여기서 보게 해. 뚜껑을. 아니야, 그래. 이렇게 한번 해볼래. 이렇게 보네. 이렇게 뚜껑을 닫고서 이렇게 보게 해. 조금만 열어주면. 얘도 이제 뭐 그 냄새가 나면서야. 오빠 쇼핑백에 물 마실 거 좀 꺼내봐. 뭐야? 가자. 얘 나오려고 그런다 지금. 그러니까 문 그냥 덮어놔. 여기서 뭐 봐도 충분해. 아, 됐어. 잡아. 먹고 단추 줄게. 먹고 단추 줄게. 단추야. 안 쓰러지겠지? 안 쓰러지겠지. 조금 어때? 다 먹는 거. 맛있겠다. 자, 잠깐만. 내 짜장 사진 좀 찍자. 가져와. 짜장 양을 채워 먹고. 펴놓을까? 안 돼. 그러면 안 돼? 이게 익혀서 이렇게 될 것 같아. 익혀지진 않아요. 잘 먹을게, 여보. 잘 먹겠습니다.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또 이렇게 단란하게 소풍 놓을 수 있고 얼마나 좋아. 바닥에 놔.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, 세아야. 알겠지? 그래, 안 그래, 세아. 아빠 말이 맞아, 틀려? 지금 세아 주식이 미국 주식이 막 떨어졌어. 그러면 그게 위기야 안 위기야? 안 위기. 어, 그렇지. 위기는 기회인 거야. 알겠지? 잘 먹을게. 네, 맛있겠다. 미운 놈 떡 하나 더 줘야지. 단추야 먹고 싶냐? 고마워. 맛있다고 했잖아. 근데 응. 밖에 나와서 먹어도 더 맛있는 거야. 응, 이따가 저거 하자. 응, 알았어. 태아 젓가락 여기다 올려놔? 아, 아빠가 코카콜라를 사왔어야 되는데. 이거. 삐졌어. 삐졌어? 근데 단추도 아까 양껏 먹어서. 안 줄 건데 줄 것처럼 그러면 스트레스 받지요. 너무 세게 타지 마. 어, 뒤에서 밀거나 가격을 한다면 어. 조금만 이렇게. 어, 조금만 해. 근데, 어, 너무 저기 하면은 단추가 조금 그 저기 할 수가 있거든. 무서워할 수가 있으니까. 얘는 지금 밖에 나온 게 자주 나오는 게 아니잖아, 단추가, 그치? 지금 오리둥절해 하고 있어. 여기가 어딘가. 모서리 너무 작아. 집에 가볼까? 단추 한마디 해봐. 누나가 무섭게 해. 뭐라고? 재미없다고? 저리 가라고? 계속 얘기하는데? 알았어. 그만 찍을게. 찍기 싫다고, 단추? 아까보다 좀 더 안정적. 어. 지금은 좀 단추가 조금 안정적으로 있는 것 같아, 그치? 너무 세게, 저기 뭐냐, 그네 타지 말고. 아빠, 엄마 불러오면 안 돼? 엄마 지금 진병리하고 있어. 가게? 아니 거기서 가져온 거. 엄마 지금 그늘에 간 것 같아. 그늘에. 세아 집에만 있다 이렇게 밖에 나올 것 같아? 좋아. 아빠가 오니까 좋지? 응.
단추도 지금 좋은 것 같은데 어리둥절해 하고 있어 지금. 여기가 어디인가? 이렇게 처음 나와 이렇게. 어. 그러니까 쟤는 모든 게 지금 신기하단 말이야. 여기 여기 막 쳐다보잖아, 그지? 왜 이렇게 많이 먹는? 단추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지금 단추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을 주고 있어요. 우리 그 단추야 그거 먹고 화 좀 풀어. 회사에 PED 이라고 프로젝트 엔지니어라고 있거든. 걔네들 뭐 30대 이런 애들이거든. 근데 다 뭐 벤츠, BMW 막 이런 쪽.